장현진 선수가 포를 잡으면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장현진 선수 먼저 받게 됐고요. 이정호 선수 그리고 김정수, 이충호, 이상진, 김종현 선수가 6번 그리드를 네. 안착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충호 선수는 파이팅이 계속 넘쳤기 때문에 네. 초반에 앞에 있는 세 명의 선수를 상대로 승부를 좀 일찍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요. 갑자기 자, 빠집니다. 곧 자 경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 이제 장현진과 이종호 선수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포 와이드로 김종겸이 올라갑니다. 자 뒤쪽에는 또 스핀하고 있는 차량이 하나 보이네요. 중위권 스핀. 자 상위권에서 김종겸 선수가 3위권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앞쪽에도 스핀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쪽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DCT 리버리 차량 두 대가 휘말렸는데 네. 김규민, 김영찬은 아닐런지요.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장현진, 이종호, 이충호, 김종겸 선수까지 자 손해를 바꿔냅니다. 자 지금 장현진과 뒤쪽에 이종호 선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호, 김종겸 그 뒤쪽에 있고요. 이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이정우 대 김종겸 네. 6000 클래스 드라이버들의 대결이었는데 또 여기 다시 한번 6000 클래스의 대결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충호 선수, 김종겸 선수, 김종겸 이충호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일단 인사이드는 김종겸이 선점하면서 브레이킹에 들어갑니다. 자 안쪽 김종겸이 좀 더 유리하죠. 하지만 이충호 쉽게 내줄 수가 없죠. 안쪽 다시 물어봅니다. 자 더 깊숙하게 속도를 내면서 그 팀으로 이상진 선수인가요? 이상진 선수가 올랐습니다. 이상진. 자 이상진 선수 그대로 김종겸 선수 뒤쪽 라인을 타면서 이충호 선수를 넘어가네요. 자 정말 놀라운 플레이어 이상진 선수. 자 다시 한번 앞쪽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약간 혼전 상황이 열리고요. 이충호 선수 인사이드 공간이 보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이충호 선수의 본네트가 접히는 게 화면에 보였거든요. 아 정말 강민재 선수도 같이 휘말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상위권 싸움이었는데 자 사고에 휘말리면서 두 선수가 지금 바깥으로 밀려났고요. 김종겸 선수는 다소 이런 사고를 통해서 좀 뒤쪽의 저항들을 떨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진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배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자 0.1초 차이. 자 여기도 지금 네. 시급합니다. 추월이 시급한 상황인데 네. 계속해서 이정우 선수는 직선 구간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 쪽에서 바깥쪽으로 승부를 던져보고 있거든요. 무섭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정호. 하지만 안쪽 먼저 노리는 건 장현진입니다. 바깥쪽 깊게 들어가는 이정호. 자 방향 바뀌는데요. 이정호 넘어가나요? 장현진 속도를 내면서 그 자리 디펜딩 잘합니다. 장현진 선수 넘어가는 거 만만치 않아요. 엄청난 베테랑의 드라이빙이에요. 자 그리고 인터라고스가 정말 저구간의 접전을 보는 재미가 있고요. 자 슬립스트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우측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만들어보지만 사실 여기는 그냥 위협만 가할 수 있는 네. 수준이죠. 다시 공간을 내주고 뒤쪽으로 빠지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6000 클래스의 이정우 안쪽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자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장현진. 자 이러면서 있었고요. 김종겸 선수까지 붙었습니다. 자 안쪽으로 장현진 선수 공간은 좀 더 유리하고요. 김종겸 선수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자 다시 에이펙스는 뒤쪽으로 들어가는 공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간격도 벌어졌고요. 자 김종겸 이제는 장현준 선수를 노려봅니다. 자 이 마지막 구간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앞쪽으로 나가기가 쉬운 구간인데요. 네 이쪽에서 김종겸 좀 더 유리한 상황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장현진과 김종겸. 네 일단 차는 슬금슬금 앞쪽으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장현진 선수 약간 브레이크 늦게 늦추면서 네. 자, 김종겸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자, 어떤 경기 결과 나올지. 뒤쪽에서 선수, 뒤쪽이 최윤민 선수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자, 최윤민 선수 그리고 김진수 선수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자, 과연 두 대를 내줄런지 아니면 한 대는 다시 잡아낼런지. 자, 침착하게 이충호 선수 맞받아칩니다. 자, 앞쪽에는 최윤민 선수가 그 공간을 지금 막고 있고요. 최윤민. 이렇게 되면서 다행입니다. 자, 최현민 선수가 여기서 바깥쪽 밀려납니다. 최현민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과연 레이스 컨트롤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중위권의 모습 김영찬 선수 앞쪽으로 강승윤 선수가 보이고요. 저기 앞으로 자, 우측으로 페인트 모션을 주고 인사이드를 자, 들어갔습니다. 공간 열리면서 김영찬 들어가면서 한 계단 상승 6위권까지 올라가고요. 자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적용받고 있는 이충호 선수입니다.
자, 이거 뭐 스타벤거인가요? 지금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인데 저기에 지금 멈춰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김영찬 선수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87번 네, 지금 강진 선수고요. 그런데 87번 안쪽에 공간이 열리면서 고재무 선수에게 내줬어요. 쉽게 자리를 내주고 마네요. 네. 김종겸 선수 계속해서 하이빔 플래시 세례를 날리면서 이정우 선수의 시야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지난 리얼 드라이버의 개인전에서는 김종겸 선수가 조금 아쉬운 네,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정말 멋진 모습들을 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은 이정우 선수의 후방캠입니다. 네, 정말 무섭네요. 정말 바짝바짝 들이대고 있는 김종겸 선수죠. 자, 뭐 아직도 16분이나 남았어요. 이정우 선수가 16분 동안 네,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종겸 선수 일단 네, 뭐 뒤쪽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 경쟁을 펼쳐야 되는데. 자, 김종겸 선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좀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 수염 때문인가요?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평소에 보던 김종겸 선수 얼굴과는 네, 약간 좀 표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네, 완전 집중해서 몰입하고 있는 멋진 플레이 장면이 보입니다. 기존의 김종겸 선수는요,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였는데 네, 오늘 김종겸 선수는요, 아주 강한 모습을 지금 수염 때문인지 보여주고 그쵸, 있어요. 터프가이 같은 이미지가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은 또 평상시 사용하는 헤드셋을 쓰지 않고 유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경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정우 선수와 김종규 선수가 이 경기를 임하는 그 모습들도 지금 비춰보는데 근데 이정우 선수 표정으로만 봐서는 이렇게 네, 초근접전을 진행하고 있는 선수의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차분한데요? 네, 네,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 백미로 접고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접해 있는 상황 다소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련하죠. 두 선수 다 정상급 프로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공간을 무리하게 찌르지 않고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77번 최윤민 선수와 김정수 선수 10위권 배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군데에서 동시에 배틀이 일어나는 것들이 한 화면에 잡히는 것도 이제 재밌는 요소죠. 네. 자, 이런 접전이 있는 상황 중에 지금 장윤진 선수와 김영찬 선수도 이제 근접하게 배틀을 이어가는 지금 모습이 자, 기록상으로 보여집니다. 김종겸. 자, 다시 한번 김종겸, 이정우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이정우 선수 자, 적절하게 공간을 주면서 다시 잡죠. 에이펙스 정확하게 찍어내죠. 그렇죠. 와, 정말 플레이 너무 예술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도 김종겸 선수를 위한 공간을 내주면서 최대한 아웃쪽으로 붙는 그런 라인 구사하고요. 자, 지금 강승영 선수와 고재모 선수도 뜨거운 배틀에 다시 한번 돌입을 합니다. 자, 뭐 이쪽도 중요한데 지금 화면 비춰줘야 될 건 장현진 김영찬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장현진 김영찬, 김영찬 선수 지금 바깥쪽으로 자, 들어가면서 역전을 했습니다. 김영찬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성공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출발 너무 좋은 장현진 선수가 지금 4위권까지 밀려났어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 김영찬 선수가 워낙 대단해요. 네. 자, 이재빈 선수가 올라가고요. 자, 이상진 선수가 7위권까지 내려가는 지금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순위. 네. 아, 이제 안심해서 내주네. 고재무 선수에게까지도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접전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 한 번에 두 개 순위 계단이 변동되는 경우들이 종종 쉽게 일어납니다. 네. 어느 라인을 타고 가느냐. 맨 뒤에 있는 차량이 앞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두 대로 펼쳐져 있는 이 두 차량의 어느 라인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부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전략적으로 빈틈을 공략하는 기회가 열리기 쉬운 그러한 이벤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후반부로 가고 2분 정도 남겨둔 상황. 이제는 피니시라인 통과하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이제 김종규 선수에 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네, 이 메인 스트레이트 구간을 통과할 때 슬립스트림을 받으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네, 얼굴을 내밀어 보는 그러한 패턴들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이쪽에서는 뭐 이정우 선수가 자기 라인을 먼저 잡았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1분 40초니까요. 두 네, 바퀴 랩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이정우 선수 유리하지만 아직 간격은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충분히 김정겸 선수가 순위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작은 화면은 다시 한번 47번 선수의 모습이죠.
고재모 선수와 최현민 선수. 자, 오늘 첫 출전한 최현민 선수 아까 아쉽게 스핀을 크게 한번 했는데 네. 또다시 악착같이 파이팅 넘치는 배틀을 보여줍니다. 오늘 일단 확실하게 네. 이름 석자의 이 뭔가 또렷한 인상은 박아준 거네요. 그렇죠. 자, 오늘 첫 출전인데도 불구하고 멋진 모습 펼쳐주고 있고요. 자, 과연 김종겸 선수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 이 공간 자, 바깥쪽 겁니다. 인사이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 안으로 들어가네요. 확실히 자, 하지만 그 공간도 이정우 선수가 막아냅니다. 이정우 선수는요 지금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갈 길을 가고 있어요. 네. 전혀 흔들림 없이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처럼 본인의 페이스와 본인의 레코드 라인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왼쪽 앞에 있자 뭐죠? 빅마커! 자, PT 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선수 무사히 뒤쪽으로 네, 빠져줬고요. 자, 이제 바빠요, 바빠. 자, 김종겸 선수와 이정우 선수. 자, 가장 근소하게. 오, 이제 공간 열렸어요! 자! 자, 김종겸 바깥쪽으로 우코노 나란히 물고 들어가지만 자, 안쪽은 이정우 선수 유리합니다. 자, 위험했어요. 이정우 선수도 근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짜. 자, 김종겸 선수 부지런히 지금 공격 시도하면서 문을 열어보고 자, 있습니다. 자, 오히려 운전대 조작이 바빠지는 쪽은 김종겸 선수입니다. 네. 살짝 미소마저 짓고 있어요, 김종겸 선수. 네. 이제 더 이상 어렵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 이정우 선수 정말 디펜딩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 미소는 이정우 잘하네. 약간 이런 어떤 감탄의 미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정우 선수. 그런데 자 마지막 탄력 받을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이쪽에서 자 오르막 구간 올라가고 있는데 벌어집니다. 조금 부족해요. 자, 이렇게 이정우. 되면서 이정우 선수가 거의 확정을 짓는데요. 격차 벌어지면서 야 이렇게 김종겸 선수가 이정우 선수의 또 우승과 그리고 김정규 선수의 2위 피니시를 자축하면서 자, 이렇게 팀 BTC는 경사가 났습니다. 윤성호 선수와 윤성호 선수 이제 드디어 네. 이정호 선수가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냈어요. 아니 근데 정말 6월부터 저희가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6월, 7월, 8월 얼마나 팀 내에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오늘 메인레이스 우승은 이정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팀 BTC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김정겸 선수 2위, 그리고 김영찬 선수가 3위를 기록하면서 포디움 획득했고요. 장현진, 이재빈, 그리고 강승현, 강신홍, 김진수, 최윤민, 이상진 선수까지 10위권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렇게 12라운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